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오늘은 지하 사육장에 내려갔다가 재미난 곤충을 만났습니다. 지하 사육실 옆에 작은 그 물탱크? 뭐 그런 게 있는데, 꽤 물이 많은 건데, 그 안에 뭐가 꼬물락꼬물락 움직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통으로 한번 한 바가지만 슬쩍 퍼서 봤더니, 바로 이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바가지 안에 대략 몇십 마리가 잡히는 걸 보면 그 안에 지금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뭔지 아시죠? 바로 해충의 대명사. 진짜 해충의 대명사죠. 가장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로 장구벌레. 모기의 유충이 바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물 안에 어떤 것들이 살고 있길래 얘들이 어떤 먹이원이 있어야 될 텐데 뭘 먹고 그긴 겨울을 버텼는지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지면 이제 성충으로 돼서 바로 우리들을 공격하겠죠? 피조 하면서 내 피를 뺏기기 싫으니까 얘들을 없애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곤충이고 더군다나 유충인데 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박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의 섭리대로 피를 좀 나눠줄 것인가? 어쨌든 간에 오늘은 지하에 갔다가 재미난 곤충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장구벌레입니다. 장구벌레. 모기유충. 매력 있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 참. 멋지군요.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벌써 몸이 간질간질합니다.